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용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헌법 기본 강의 시작하는데 지금 연강이 4회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요일 토요일은 강의가 이미 그 연강 있어 가지고 제가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하고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연강을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변동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헌법 과목은 일단 그 우리 법무사 수험생 입장에서 지금 보면은요, 지금 한번 그 기본사문 읽고, 좀 문제 좀 풀고, 이렇게 지내고 이제 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의 볼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과목이 밀려가지고, 이제 문제집은 일단 한권 풀어야 되겠고, 그 문제집 한권 해가지고, 이래도 가면 거의 시간 다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치기 직전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공부한 것, 뭐, 내가 1년 동안 뭐 했냐, 뭐,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면, 헌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 막판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과목이 치여가지고, 아, 뭐, 조문이나 안 보고, 기출문제, 법무서 기출문제 한번 보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험장에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시험에서, 법무사 시험에서 굉장히 그 조문 위주로, 아주 기본적인 조문, 문노 문제로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보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헌법 좀더할 걸. 어차피 헌법 한 문제나 뭐 민법 한 문제나 똑같잖아요. 근데, 문제 나오는 거딱 보고 나서는 이제 틀리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우리는 어떤 과목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걸 나중에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기본서를 공부를 해 놨었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치기 직전에 말이죠. 시험 치기 직전에 처음부터까지 다시 이래도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일단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서 제가 강의하는 부분이 있고 뭐 가볍게 그냥 건너뛰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세요. 그래서 뭐 형광펜으로 체크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외도 가실 때는, 다른 부분은 그냥 건너뛰시고요. 제가 해놓은 부분 있죠. 보시라고 한 부분만 보세요. 그래도 시간이 빠듯할 겁니다. 그리고 옆에 방주에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우리 법무사 기출 문제나 아니면 법원 행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하고 바로 직결되는 지문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번 풀어보시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 틀린 문제만 체크해주세요. 틀린 문제만 체크해주시면 나중에 문제집 볼때 이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어차피 문제집에 다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2회독, 3회독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해야 될 거는, 범위를, 제가 원래 줄여놓은 거지만 여기서 더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 이하로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회독, 3회독 할때볼 부분을 미리 해두자. 그래서 강의가 다 끝났는데도 뭐 책이 깨끗하다 이러면 혼자서 또 독학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서를 볼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좀잘 줄여 나가자 이런 이야기죠. 그 법무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헌법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시험을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맨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욕심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공부하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대부분 뭐 공부하는 사람들 한 하루 동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시간으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은 종합법이고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막 우주 공간을 헤매는 듯한 그런 그냥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요 부분만 일단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좀 요약 있죠. 요게 좀돼 있으면 그나마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 쉽다 이런 이야기죠. 최소한 내가 확보할 건 확보하고 나머지는 이거 몰라도 학교한테 지장 없다. 어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내가 어떻게 다 하겠다. 어떤 이 바운더리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으면 이건 뭐 전부 막연한 경우가 돼버리고 나중에 이제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문제집 풀어도 뭐 반타작 이하로 막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법무사 기출문제만 딱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려워진다 이거죠. 우리 기출문제를 봐야 될 거는 일단 법원 행시를 보셔야 됩니다. 법원 행시를. 법원 행시하고 법무사 기출문제. 법원 국어본요. 법원 행시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법원 국어하고 법원 행시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출 문제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공무원 시험 안 보셔도 돼요. 변호사 시험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 변호사 예전에 뭐 누가 변호사 시험 이런 거 해설해 달라 뭐 해가지고 해드린 적도 있고 한데 다 공부해보고 뭐 결론은 뭐냐 하면 볼 필요 없겠다 이런 결론이죠.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데 실제로 뭐 시간을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중에 또 저는 이제 기출 문제를 다 보니까 보다가 이제 볼만한 것들요,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변호사 시험 같은 데 나오고 좋은 질문 있으면 그거는 제가 문제를 통해서 다 연습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뭐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돼요. 제가 뭐 다른 거 보시다가 뭐 어려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답변해 주지만 우리 법무사 시험 경영하고 안 맞는 부분은 제가 강의는 안 합니다. 그건 괜히 우리 시험 오히려 안 좋은 길로 제가 유도하는 셈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다만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객관식은요, 절대 기본서만 파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헌법 강의하면서 법무사 객관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령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1차는 일단 우리가 잘 찍어야 되잖아요. 점수가 높게 나와가지고 일단 통과를 해야 뭐 2차 공부를 하든지 하지 1차 떨어지면 2차 공부고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합격하는 게 일단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서하고 문제집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참고만 하십시오. 사람마다 다 좀 다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객관식에 좀 이렇게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기본서 한 30, 기본서 한 30%, 문제집 한 70%, 그 이상.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정도라고 생각하고 공부의 어떤 뭐 왕도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정도라고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면 기본서를 본다 이거죠. 기본서를 다 읽고 나서 일단 뭐 처음엔 다 기본서를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겠죠. 문제집을 풉니다. 그럼 기본서를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처음 보면은요, 반타작해요. 그 문제 풀면은. 50%도 못 맞춥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하기에, 자, 기본서를 읽었는데, 자,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틀렸다는 것은 기본서에는 뻔히 나오는 걸 내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기본서 O라고 되어 있는 걸 내가 X로 풀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내가 기본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기본서 숙지가 안 되어 있구나. 다시 기본서를 보니까, X가 아니라 O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밑줄을 꺾고, 형광펜으로 줄 치고, 별표 치고, 뭐, 당구장 표시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요. 흔히 이제 말하는, 기본서 숙지를 하면, 이런 방법은 하면, 이게 이제 나쁜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객관식으로 우리가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만약에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 O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다 할 때, 자, 기본서 일단 확인은 해야 되는데, 확인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이 지문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거 자체를. 이걸 암기장으로 그냥 활용하세요. 암기장으로 활용하시고, 기본서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초스피드로 그냥 읽는 거예요. 내가 최대한 빨리 읽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서를 내가 읽었을 때 어차피 반타작이다. 문제 풀면 다 반타작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보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민법으로 따지면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 총론처럼 쭉 보시다 보면은요, 민법 총칙에 있는 내용이 빠른 속도로 보다 보면 민법 총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 신경 안 쓰고 그냥 시간 많이 투자 안 해도 될 부분도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계속 회독수를 하다 보면. 그래서 기본서는 최대한 빨리 읽고, 우리 객관식에 좀, 빨리 어떤 합격선으로 다가가려고 하면은요, 일단 문제집 한 권이 확실히 잘 읽게 돼야 돼요. 문제집 한 권이. 그러니까 문제집을 어느 정도 잘 읽게 돼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1번 지문, 자, 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읽잖아요. 그럼 제 첫 단어만 딱 읽어도 저는 어떤 지문이 딱 알거든요. 틀린 지문. 맞는 지문.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지문 앞부분만 딱 보면 벌써 이게 내용까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기본서 때려치고 말이죠. 기본서 때려치고 그럼 문제집만 보면 안 되냐? 문제집만 아예 어차피 기본서는 기억도 안날 건데 문제집 보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출 문제 중에서 아직 기본서에 출제 안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출제 안된 부분도 있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냥 눈으로 스치기만 해도 쉽게 아주 기초 중에 기초. 기초 중에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되거든요. 물론 암기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그냥 읽고 넘어가도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나와요. 그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뭐 기초 문제 출제 안 됐다 그러면은 문제집으로 커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헌법의 어떤 전체적인, 예를 들어 기본, 뭐, 총론 부분이 있고, 기본권 부분이 있고, 통치구조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그 기본서를 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빨리 쭉 읽다 보면은, 이 전체적인 틀 같은 부분, 해독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이제 틀이 잡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2차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을, 뭐, 영어 단어 배우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기본서는 일단 읽으시되, 최대한 빨리 읽으셔야 된다. 최대한 빨리 읽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뭐 진도 한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복습할 때는 한 3시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옆에 있는 방주에 있는, 문제 지문 풀어보시고, 지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문 같은 걸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판례 중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을 한번 써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강약 조절이죠, 이게. 강약 조절을 잘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헌법은 뭐,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기본서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2차까지 같이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일단 1차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1차 합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차로 고득점을 합격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집 안 건이 확실히 돼야 되고, 객관식을 그냥 연습용으로 쓰지 말자 이거죠. 내가 기본서에서 공부한 내용을 얼마만큼 잘 숙지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본서는 빠른 속도로 내가 어떤 틀을 잡는 거고 문제 자체를 내가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내 스스로 어떤 문제 풀을 어떤 한계를 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합격선까지 가요. 그게 합격선까지 가고요. 거기서 만약에 이제 조금 더 하잖아요. 조금 더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이렇게 막, 그, 기본서에 있는 지엽적인 판례까지 막 별표 치고 당구장 표시하고 이렇게 외워서 공부를 한다? 이제 수석 합격 할 정도, 그 정도 높은 점수 따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단순하게 할수 있거든요. 기본서를 많이 읽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지만 문제집은 매너리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닥친 대로 풀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문을 막 그냥 쭉쭉 풀어나가면 되니까 훨씬 더 집중도 할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뿐만 아니라 말이죠. 다른 과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제가 나중에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지 뭐 시간,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보아야 된다는 이유가 이제 이그 시간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8시 40분부터 8시 40분부터 9시까지 한 20분 정도 제가 연습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드릴게요. 드리니까 그 시간 뭐 이거는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풀어보시고 그 시간 안에 풀어보시고 자가 채점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뭐 혼자 채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강 있는 경우는 뭐 복습 형태로 가서 풀어볼 수 있도록 제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료로 드릴 테니까 그럼 가져가서 나중에 풀어보시고 그리고 요 교재가 나온 이후에 새롭게 뭐 판례 추가된 거라든지 이런 것 제가 나중에 또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뭐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요. 항상 우리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수 있는 건다 보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공부 방법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다가 자꾸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그뭐 문제 풀이는 제가 따로 안 해드려요. 근데 제가 뭐 질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맨 앞에 이제 헌법의 의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전체적인 조금 말씀드리면요. 헌법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총론 부분이 있고요. 총론 부분이 있고, 기본권, 그리고 통치구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요. 총론 부분은
그야말로 이제 일반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요, 그 총론 맨 마지막에 보면은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게 있어요. 기본 원리.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우리가 민주주의라든지 뭐 법치주의라는 이런 많이 들어는 보셨잖아요. 근데 이런 헌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기본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 제도. 우리 정당 제도라든지, 뭐 공무원 제도라든지, 지방자치제도라든지 이런 기본 제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좀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원리, 기본 제도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돼요. 앞에 있는 학설 부분, 이런 거는 거의 출제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 경향이 뭐 6, 7, 7 정도로 잡으면 20이 되죠. 20문제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조금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5문제, 4문제 이렇게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보통 한요 정도로 잡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권 파트에 가면 또 기본권 파트 안에서 말이죠. 다시 또 총론 부분이 있고, 뭐 포괄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뭐 사회적 기본권, 충권적 기본권 이렇게 나눠 놨는데, 이 기본권을 나눠 놓은 거는요, 그냥 대략 그냥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A고 이거는 B다 이렇게 명확하게 탁탁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대충 봤을 때 이거는 좀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대충 봤을 때 이거는 좀 사회적 기본권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뭐 서로 이렇게 공유합니다. 그 성격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 중에서 소위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그러니까 여기 이걸 중심으로 기본권 파트를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어차피 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만 나와도 뭐 거의 우리가 더 이상 문제 낼수 있는 티어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 이쪽에서 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치구조론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이제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뭐 이미 잘 아는 국회라든지 정부, 대통령, 그리고 법원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뭐 구성과 뭐 권한이라든지 그 권한에 대한 통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다 보니까요, 다른 시험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다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국회 쪽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회가. 이게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해가지고 국회법이라든지 이쪽의 내용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보다 뭐 오히려 법원 쪽에 좀 계속 꾸준히 출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뭐, 적어도 헌법시험에서는 뭐 당연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골고루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제되는 걸 보면 학설은 거의 출제 안 됩니다. 학설은 한뭐 5년에 한 문제 정도? 거의 출제 안 된다고 보면 돼요, 학설은.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헌재 결정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 놓은 헌재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문이 있거든요, 조문. 조문이 있고, 조문에는 이제 헌법 조문이 있고, 이제 다른 부속 법령이 있거든요. 부속 법령이 있는데, 부속 법령 이 문제는, 출제위원 마음이에요. 출제위원 마음인데, 원래는 한 문제도 안 나왔거든요. 원래는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가끔 뭐 많이 나오면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요. 이게 부속법령이 예를 들어 뭐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뭐 기본제도 뭐 정당법 있고 뭐 공직선거법 있고 각종 법률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 다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속법령은 소위 이제 내가 볼수 있는 만큼은 보고 안 되면 할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포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만 제가 이 부속법령에서는 법원 행시에 자주 출제됐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법원 행시에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서 중복돼서 나오더라. 계속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법무사 시험에 한 번도 출제 안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다른 시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계속 출제된다.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에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최초로 이제 한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문제 나오면 나중에 또몇년 있다가 또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체크 안 해두시면 나중에 혼자서 이거 독학으로 이거 뭐 이거 습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해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부속법령은 그 정도로 하시고, 헌법조문 이야기인데, 헌법조문은요,
이게 한 두세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두세 문제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꼭 허브종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거 묻는 문제에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뭐 정당제도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게 뭐 정당법 조항만 나오고 정당의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도 나오지만 조문도 툭 그냥 헌법종을 툭 던져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종을 기억이 안 나면 이거 세모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오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조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헌법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조문은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원래 시험 치기 전에 제가 헌법 조문만큼은 반드시 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역대 법무사 시험 중에서요 헌법 조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원래 그래서 문제 나온 지금 다시 이제 지금 시점에서 헌법 조문 본다 그러면 손꼽고 양간 고치기 그런 느낌도 좀 들 정도로 원래는 정말 헌법 조문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그렇게 나올 것인지는 장담 못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세 문제 나오기 때문에 헌법 조문은 계속 숙지해주셔야 되는데, 헌법조문은 130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비교했을 때 뭐 엄청 숫자가 적죠? 그런데 더 어려워요, 이게. 잘 틀립니다, 이거 조문이. 왜 틀리냐 하면, 민법조문 같은 경우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죠. 내용만. 그러니까 뭐 취소할 수 있다, 뭐 어떤 요건 하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조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헌법은 내용이 아니라 특정 표현이 있느냐를 물어봐요. 이런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봅니다. 옳다 그러다를 떠나갖고 이런 내용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헌법 조문 다 외우라는 이야기냐? 다 외우라는 식으로 출제를 해요. 실제 우리 다 외우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저도 100% 다 외우지는 못하거든요, 헌법 조문을. 근데 만약에 헌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을 할 때는 지문을 보면 어떤 이제 안 보던 표현이 딱 나오면 아 이거는 헌법조문이 없는 거다라는 게 딱 이제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풀 수 있게끔. 그래서 헌법조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앞으로 적어도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우리 헌법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과목하고 병행을 하든지 뭐 헌법만 하든지 어쨌든 헌법을 보실 텐데 일단 보실 때는요 헌법조문을 계속 꾸준하게 읽으세요. 이건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무슨 숫자 외워야 되는 거고요. 뭐 몇 분의 몇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다 일단 헌법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다 외워야 돼요. 모든 숫자, 모든 뭐 제적 과반수냐, 제적 3분의 2냐 이런 정족수냐 다 외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 조문만큼은 내가 다 외운다는 그런 각오하에서 계속 반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책을 어떤 과목이든 말이에요. 민법이든 뭐 헌법이든 내가 가장 빠른 속도로 이 과목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프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럼 조문 읽으면 돼요. 조문을 처음부터까지 한번 쫙 일독을 하잖아요. 그게 전체 스프입니다. 그 과목에.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우리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민법 하루 만에 민법 처음부터까지 하루 만에 다 못 보잖아요. 근데 조문은 꼬박 보면 하루 꼬박 투자를 하면 처음부터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조문을. 그러면 민법 전체적인 어떤 수프를 한번 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헌법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투자할 필요 없거든요. 한 2시간 정도만 하면 뭐 처음부터까지 쭉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헌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틀이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전체적인 수 보는 게 따로 뭐 생각하지 마시고 조문 읽는 거 이걸 좀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점심 식사 후에 30분이라든지 뭐 자기 전에 뭐 30분 이런 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정해 가지고 조문 읽는 시간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스터디 같은 거 하신다 그러면, 저는 뭐 스터디를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스터디를 혹시라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조문 읽는 스터디 이런 게 괜찮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혼자서 읽으면 좀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여러 명 같이 모여가지고 한 명이 쭉 읽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은 같이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게. 별로 부담도 안 되고. 제가 그 법무사 스터디 할 때, 법무사들끼리도 뭐 같이 모여가지고 민사집행법 이런 거 스터디 하거든요. 근데 뭐 딴 거 안 하고 그냥, 한 사람이 쭉 읽고 나머지는 그 따라가서 같이 읽어보니까 제일 부담 없는 거더라고요. 따로 준비하는데 뭐 필요도 없고 가서 같이 읽으면 되니까. 이런 부담 없는 스터디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조문을 강조드린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만 잘 하시면 헌법 조문만 잘 하셔도 기본적으로 내가 헌법에 대한 어떤 자신감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이제 역량껏 더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자, 조문 두세 문제.
부도법령 한도 문제. 나머지는 다 이겁니다. 헌재결정. 나머지는 다 헌재결정으로 보면 돼요. 헌재결정이 이제 출제되는데, 헌재결정은 다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헌재결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출제되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걸 묻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헌인지 합헌인지는 이제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 이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의 판시사항이 있었느냐, 이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법무사시면 대부분 이게 다 출제가 됐어요. 대부분 이렇게 출제됐거든요. 위헌인지 합헌인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로 그게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거 묻는 문제도 조금 이제 증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굉장히 양이 많다 보니까 적어도 법원 행시에서 다뤘던 거라든지 우리 시험에 출제됐을 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출제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딱 체크해 두셨다가 일단 딱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나오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이걸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위헌 합헌 이게 대부분인데 이거 한 80% 20%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거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우는 거예요.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는. 근데 이거 각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 학원에서 담배 못 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문제될 거 아닙니까? 금연구역 지정하는 게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때 그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헌인데 금융구역 지정하는 건 합헌이단 말이에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않는데 근데 이걸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막 바꿔요. 이 내용을 바꿔가지고 담배 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펴도 된다 담배 펴도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전에 그 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렇게 자기 자의적으로 말이죠. 바꾸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령도, 중요하단 말이죠. 외울 때 요령 중요한데, 어떻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워야 되는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갖다 붙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요건 제가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할 텐데, 그럼 우리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요. 이제 정리하자면, 자, 이 헌법 조문 꾸준하게 볼 것. 부속법령은 뭐 강의할 때 그냥 한번 보고요. 이거는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커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꾸준하게 볼 것. 그 다음에 위헌 합헌 이거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외워주실 것. 이렇게 하면 합격선까지는 갑니다. 우리가 목표가 15개. 그러면 15개 정도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더 하려 그러면 한두 개 털린 정도 수준 하려 그러면 뭐 더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위헌 결정 합병령 이 숫자를 보면은요 매월 예를 들어서 중요 헌재 판례만 하더라도 한 예를 들어 10개라고 가정하면 10개 훨씬 많습니다만 한 10개라고 가정하더라도 1년에 120개죠. 10년이면 1200개잖아요. 그만 해도 우리 커버 못하잖아. 1200개면 보통 우리가 한 500개 정도만 해도 판례 한 500개만 해도 막 그냥 떡을 치는데요. 이 커버 못합니다. 이 헌재 결정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한 10개 나오면요. 위헌 결정이 하나고 합헌 결정이 하나 9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공부하시냐면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죠. 위헌 결정. 위헌 결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요. 그러면 위헌 결정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 나중에 내가 모르는 판례가 나오면 모르는 내가 처음 들어본다 이런 이야기죠. 처음 들어보는 어떤 뭐 헌재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그럼 내가 모르니까 이게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합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 주시면 그 대부분 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되죠. 이거 공부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것조차도 공부가 안 되면 그런 판단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위헌인지 정도는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치구조로는 대부분 다 조문 위주로 출제가 돼요. 조문 위주로. 그래서 헌법 조문이나 아니면 부속법령 내용 그리고 뭐 헌재 결정도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조문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기본권 파트는 조문이 별 게 없어요. 조문이 별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 헌재 결정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제도, 기본 원리 부분은 이거 기본 제도 부분은 조문도 있고 헌재 결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자체가 출제 비중이 좀 낮다 보니까 아까 제가
총론은 이쪽에서만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조문하고, 좀 이렇게 혼재돼가지고, 한 반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조문, 그리고 혼재 결정. 헌법 단순합니다. 헌법 조문 보시고, 헌재 결정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커버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못 본다? 그럼 그때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만 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 강의를 통해가지고 요 범위를 잘 줄여 놓으시고요. 이게 지금, 못 줄여 놓으면은, 거의, 이게, 기본선 아직 못 보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첫 시간인데, 순서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현재 결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사항을 다루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번호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이제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1심에 이 가라고 붙어요. 무슨 2000, 약간 2020, 뭐, 가, 뭐, 번호 이렇게 붙죠. 근데 앞에 있는 이 번호는 소제기한 날짜를 말하는 거고요. 이 가는 이 민사사건 1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심은 나가라고 하고요. 3심은 다 이렇게 붙거든요. 다. 이 가나다. 우리가 보통 다를 많이 하죠. 민법할 때는. 다가 이게 민사사건 대법원 판례라는 이야기예요. 형사사건은 고노도가 되거든요. 고노도. 그래서 도 붙으면 이건 아예 형사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사건 번호 붙는 거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 대충은 이제 할수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에서는요, 헌가라고 붙는 게 있고요. 헌가라고 붙는 게 있고, 헌마 붙는 게 있고, 헌바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헌가 사건 이렇게 붙으면, 이게 뭐, 무슨 사건이냐 하면,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죠. 국회에서 법률 의결을 해가지고 통과시킨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은 이제 무효화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헌마 사건, 이거는 뭐 어떤 건 사건이냐 하면은 헌법 소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헌법 소원. 헌법 소원. 헌법 소원 제도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공권력, 공권력이요.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작용, 사법작용, 행정작용이 다 들어갑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모든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불행사까지, 자기, 부작위,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요. 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이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죠. 기본권. 우리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이 기본권 파트에서 이 기본권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구제를 해달라.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이제 다투는 겁니다. 이걸 이제 헌법소원 사건을 하는데, 이 사법작용 중에서 재판은 원칙적으로 이제 법원의 재판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외, 원칙과 예외 관계는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올 건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모든 건다 원칙과 예외가 있다. 예외 없는 원칙은 그 찾기 힘들죠.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나올 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원래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올 때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요 헌법 소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헌바 사건도 이것도 헌법 소원이에요. 이것도 헌법 소원인데 헌법 소원은 소원이지만 이거와 조금 다르다. 내용이 좀 이거와 좀 다른 헌법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헌법률 심판 사건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자, 지금 갑이 말이죠. 갑이 지금 재판을 지금 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임산부인데 낙태를 했어요. 낙태를 하다가 예컨대 이제 병원에 가서 낙태 시술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범죄 너 낙태죄다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검사 을이 검사라고 했죠. 검사가 갑을 낙태죄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했어요. 그 재판을 이제 진행하는 도중에 갑이 생각해보니까, 낙태죄를 이거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낙태죄가 폐지되어버리면 나는, 범죄가 안될 수도 있는 거고,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조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혹시라도 뭐 자기가 뭐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세금 냈던 거 이거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세금 부과 대상의 그 근거가 된 법률이 이거 헌법 위반되는 거 아니냐. 무효화시켜버리면 내가 세금 안 내도 되고. 이럴 경우에 이 재판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이걸 다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문,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이 법률 조문이라고 제가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법률 조문에 대해서, 이거 헌법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까 법원에다 대고요. 법원에다 대고, 자, 재판을 진행 중이니까 이제 법원이 있겠죠. 법원에다 대고, 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어요. 내가 법률을 들고 바로 헌법재판소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이거 위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말이에요. 재판을 진행하다가 이런 법률이 헌법에 반대된 여부를 법원에다가 이제 헌재에 물어봐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묻는 거, 이걸 이제 위헌 재청이라고 합니다. 재청. 재청이라고 하고요. 그럼 요 사람이, 이렇게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걸 재청 신청이라고 그럽니다. 재청 신청. 우리 법무사 시험에 예전에 이것도 나온 적 있어요. 이것도 출제된 적 있습니다. 재청 신청이냐, 재청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 재청 신청을 법원에 당하는 거예요. 이거 법무사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자, 여기서 잠깐. 자, 위헌 재청 신청은 법무사가 할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법무사.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신청하는 걸할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헌재에 재청하는 거는 법무사가 뭐 대리하는 거 아니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거는 얼마나 법무사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헌법 공부 나중에 하셨다가 정말 이런 사건은 거의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재판 진행 도중에 법률이 헌법에 반대한다 다투고 싶으면 위헌 재청 신청까지 같이 적어주고 의뢰인들한테 굉장히 어필할 수 있잖아. 이런 것도 해준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무사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청 신청해서 법원에서 말이죠. 법원에서 자, 이걸 신청했는데 이걸 기각을 해버렸어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재청할 사건이 아니다. 위헌 재청 신청 기각, 혹은 각하, 뭐 이렇게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때는요, 그때는 요 사람이 바로 헌법재판소 갈 수가 있어요. 재청 신청한 사람이 기각되면 바로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이거 법률에 헌법에 반대인지 여부를 심판해 주세요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요때 요 바로 가져가는 게 이거 헌법 소원으로 이거 묻습니다. 헌법 소원을 할수 있는데 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헌파 사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헌법 소원 중에서 무슨 헌법 소원이 하냐면 규범 통제형 헌법 소원 혹은 법률을 지금 헌법에 반대한지 여부를 다투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서 지금 헌법소원 제기한 걸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헌법소원은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 헌마 사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건 번호가 헌파 사건이라고 붙고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헌재청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다? 그럼 헌법재판소에 이게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다. 요 헌법소원 제도는 사건 번호 헌파라고 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죠. 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받아들이면 재판을 딱 정지를 시킵니다. 재판은 진행을 안 합니다. 재판을 딱, 정지시켜 놓고 말이죠. 헌법재판소에 위헌 재청을 합니다. 재청하면서 이제 정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사를 하겠죠. 심사를 해가지고, 자, 합헌 결정이 나오든, 위헌 결정이 나오든, 합헌 결정이 나오든 결론이 나오겠죠.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정지한 거를 갖다 다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가지고, 이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위헌 법률 심판 사건입니다. 근데 요 재판의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할 때는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 결정.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 결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된다고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것들 이거 다 나중에 빡세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뭘 가지고 또 헌법에 반대했는지, 이 법률조항이 뭐가 문제가 됐는지, 이런 걸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소원 제기했을 때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자, 요 위헌결정, 헌법에 반대한다고 한 내용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법률조항은 이런 것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거. 물론 이제 변형결정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건 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요거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에 침해가 됐을 때,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는데, 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추가적인 요건 좀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뭐 보충성 요건이라 그래가지고. 자, 우리 법학에서 보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요. 이게 뭐, 우리 보충이라는 말을 딱 국문법적으로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아요? 보충? 뭐, 빵꾸가 난걸뭐 메꾼다 이런 느낌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충이라고 할 때는 후순위라는 이야기예요. 보충성의 원칙 할 때는 항상 최우순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보강한다고 할 때, 보강. 보강은 언제 합니까? 강의 다 끝났는데 아직 진도를 못 맞춰갖고. 더 강의해야 될때 보강을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개강하는 날 우리 보강합시다 해가지고 보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강은 항상 맨 뒤로 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충성의 원칙 하게 되면, 이거는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충성의 원칙 할 때는 후순위란 뜻이에요. 후순위. 그러니까 여기 그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갖고요. 다른 권리 구제 절차가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죠. 행정소송, 행정심판이라 그래가지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다툴 수 있는 이런 그 사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련되어 있으면은 그런 걸 먼저 거쳐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보충성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을 때,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을 때,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헌법소원을 이렇게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제기하게 되면, 요거는 어떤 식의 결정이 나오냐면, 자, 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 아, 기본권을 침해하더라, 헌법에 위반되더라고 할 때,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아, 당신의 주장이, 지금 여기 헌법소원 제기할 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이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인용하는 거죠. 인용 결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너 말이 틀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각 결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위헌 결정, 합헌 결정 나오고요. 이거는 인용결정, 기각결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헌재 결정문 중에서 인용결정이 이게 뭐 무슨 결정이라고요? 우리는 위헌결정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인용결정이 위헌결정이 되는 겁니다. 기각되면은 이거는 합헌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책에 보면 위헌결정, 합헌결정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헌법소원은 인용결정, 기각결정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그중에 기각결정은 뭐 그냥 넘겨서도 돼. 각하결정 뭐 무시해도 돼. 근데 인용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위헌결정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잘 공부해 주시고 기억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중요한 것들은 다 이게 헌법재판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 말고 이제 우리 탄핵 아시죠?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이게 탄핵이라는 것도 이제 헌법재판소 관할이고,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 예전에 통합진보당 해산된 경우가 있었죠. 위헌정당 해산. 이것도 헌법재판소 관할이 되고요.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이것도 헌법재판소 관할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이 권한쟁의 심판은 뭐냐면,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상호 간에 서로 내 권한이다, 내 권한이 아니다 하고 다투는 거예요. 돈 되는 거는 저 자기 권한이라고 그러고요. 돈 들어가는 게 많으면 자기 권한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권한이다, 내 권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하고 저기 정부하고, 이거 우리, 서로 우리 거다,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거, 우리 게 아니다,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하고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이렇게 하면 또 권한 다툼이 생기겠죠. 이런 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요게 전부 다 이제 헌법재판소 관할이 되는데, 우리 그 중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한99% 차지하는 게 이제 위헌법원 심판하고 헌법소원이에요. 제가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판례를 볼 거니까, 아, 이런 뜻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순서대로, 뭐, 교재 순서대로 그렇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